제가 만나뵐 분, 온리원 생태행복도시 양평우리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신 분인데요. 민선교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 김선교 양평군수님이십니다. 더운 날씨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DBS 동화방송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 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DBS 시청자 여러분,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해서요,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제일 먼저 출연하게 돼서 더욱더 영광이고요. 더욱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DBS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양평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양평군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또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스스로 군적을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점수는 그 우리 국민들이 준 거고요. 예, 주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낙제 좀 조금 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이제 지자체장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이제 법률상 세 번 하면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뭐 무소속으로 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표를 얻었습니다. 한 67% 정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원래 세 번째는 차 안 찍어줘요. 맨맞고 없는 데서. 그런데 업무의 성과를 봐가지고 하는데 한 60%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해서 해온 결과, 뭐 이렇게 공약 이행 분야 이런 등등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힘입니다. 군수님께서 겸손하게 뭐 낙제를 좀 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00점이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이나 군수를 하셨다면. 네, 양평군은 깨끗한 자연환경, 또 안심 먹거리, 그리고 다양한 축제 때문에 가족 단위, 또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군수님께 직접 양평군 자랑이 듣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양평만의 차별화된 시책이나 또 성과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양평은 365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봄에는 딸기 같은 축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면 물놀이 축제, 가을이면 수학 체험 축제, 겨울이면 이제 빙어 축제 같은 것을 해서 상당히 365일 축제를 하는데요. 이게 농촌 관광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 이상 정도 양평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거의 안 하고요. 지역 주민 스스로 협동조합 내지는 법인을 만들어서 잘 이렇게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처럼 차별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양평 같은 곳은 가보고 싶고 오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건 통계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전국 군 중에서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소통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군수님께서는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저 하나의 예를 들면요, 우리 간부회를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간부회해야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 참모들이 그 주무관들이 해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답습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고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과 접견하고, 그리고 또 현장 사업장 같은 데 가서 정말로 이런 것은 고쳐야 될 점, 이런 것은 제대로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현답행정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가서 아침 일찍 산책로 같은 데 가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제가 현장을 목격한 것은 고쳐드립니다. 국민들은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도로 포장을 뚫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면 더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마을에 맨홀 뚜껑이 열렸다. 또 이 쓰레기가 널려 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들의 가로등이 꺼져 있다. 그런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시정해 주면은 아주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주 좀 특징적입니다. 군수님께서 정말 사소한 것도 다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좀 섬세한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군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군정사업을 잘해오셨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또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군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역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또 삶의 행복운동이 요새 중요합니다. 질서, 청결, 예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양평은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코스예요. 그것을 고물러 가고 이렇게 쉬고 싶은 그런 휴양 도시로 가기 위해서 헬스 투어리즘이라든가 보건복지 플라자, 그래서 1박 2일 이상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저의 행정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정책을 펴나갈 그런 기회인데, 특히 우리 양평이 대한민국 유일한 친환경으로 특구지역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군수님 이렇게 계속 양평군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마스크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초절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 끝나면 그대로 그냥 지침에 들어가요. 그리고 새벽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한 3시 반 그러면 이제 요새는 모든 것이 전자결제입니다. 결제하고요. 또 책도 좀 보고 또 그러다가 또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 겸 현장 행정하기 위해서 그거 한 하다 보면 한 뭐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 한 거의 잘 저 취침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네. 끝으로 양평 군민 그리고 양평군과 또 군수님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전하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DBS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군민 여러분께요. 정말 또 이렇게 선선을 할 수 있게끔 너무나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늘 잊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양평 군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행복이 충만한 전원 생태도시 양평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